네, 그래도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긴 오나 봅니다. 네, 머리 없는 기타. 이번엔 7N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기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 무드 차일드 하고 있죠. 네. 머리가 없는 네. 기타들을 지금 네 대째 이제 접어들었는데 스랜드버그가 처음 등장할 때 굉장히 그냥 충격적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좋아서 충격이에요. 네. 그만큼 우리한테 있어서 퀄리티로서 뭔가 보여줄 걸다 보여줬다는 얘기죠. 지금 3대를 했는데 평균이 9.25 9.5, 네, 보여주면 9.25에 육박하는 말도 안 되는 점수를 지금 받아가고 이런 있어요. 기타들이 보통 그런 점수밖에 어렵죠. 없어요. 이런 기타 네. 없어요. 이 가격대에 9점대 위에서 노는 기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보통 이 기타들이 아예 비싼 기타가 9점, 9.5 받으면 이제 뭐냐면은 그냥 가성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멋있으니까 그냥 갖고 싶으니까 좋으니까 막 500만 원짜리 뭐 커스텀 샵막 팬더니까 이런 거뭐뭐 어 예. 그냥 그런 막 거. 선생님이 막 그냥 10점 막 이런 막 질르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건 그냥 가성비를 따져서 준 점수가 이거라니 그죠, 이게 그죠.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네 번째 시간에는 프로그 7입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할때 프로그 6부터 시작했고 프로그 6, 메탈 7,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퓨전 퓨전 그다음에 6, 이제 프로그 네, 7. 프로그 7까지 왔어요. 프로그는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들으셨으니까 기본적인 기조를 기억을 하실 텐데 네. 범용성이 상당히 강한 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84만 원이고요. 83cm 전장에 40mm 두께, 80mm 12 플레이 뒷둘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약간 사이즈가 2cm가 큰 네네네 거죠. 조금 큰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퓨전에서 놀라운 퀄리티의 또 사운드를 그렇죠.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프로그 7으로 와서 어떻게 발현이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탑은 4A 플레이메이플 탑이고요. 바디는 체인버드 스웜프 스웜프 애쉬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넥은 5피스 로스티드 메이플 넥이네요. 아주 잘 구웠네요. 로스트가 네. 잘된 색깔이 나와요. 노랗게. 이게 네, 갈색으로. 이 보강목 색깔은 가운데 있는데 이거 경사는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다. 되게 헷갈리네. 네, 여기 보면은 혼란스럽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죠. 네, 카본 파이버 필렛이 들어가 있고요. 에보니 지판에 그리고 너트 너비는 49.3mm입니다. 49.3mm면은 그 친연들 중에서 그렇게 넓은 넓은 편은 건 아니에요. 아니죠. 50 넘는 친연들 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클래식 기타가 흔히 한 52mm 정도 나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렇죠. 클래식 기타 널찍하죠. 빨래판. 49.3mm면 친연치고는 상당히 그 네. 이게 슥 보면 6현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 컴팩트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현은 스탠다드에서 중립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네. 이 칠현은 저쪽으로 애초에 넘어가 있죠. 역방향에서 넘어가죠. 시작하고 와이퍼 모양으로 이렇게 네, 손을 점점 움직일 수 이렇게 있도록 네, 부채 펼치듯이 네. 프렛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또 말도 안 되는 피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라파이트 너트에 스테인리스 스틸 0프렛 있고요. 그리고 508mm 반지름에 지판공률,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공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4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스케일 길이 역시 7번 줄 닿는 데랑 1번 줄 닿는 데랑 길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667mm에서 648mm까지 약 20mm 차이가 네. 납니다. 그리고 이게 피시맨. 플루언스 모던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네 개는 알리코고 브릿지에는 세라믹이에요. 이것도 되게 특이하죠. 보통 알리코 마그넷이랑 세라믹 잘 마그넷을 안네 섞는데? 섞어서 쓰진 않거든요. 네. 잘. 네. 근데 이거 섞여 세트로 있네요. 쓰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피쉬맨이 이제 약간 특수 그 픽업? 픽업들 7현 이후에 이제 7, 8, 9현 막 이런 특수 기타들의 픽업은 지금 피쉬맨이 거의 다 네. 아예 먹었다고 해요. 네, 맞아요. 특히 이번에 아이번이 있고 토시나바시가 네 토시나바시가 그 8현 기타에서 이제 그 피시맨 픽업을 즐겨 쓰기 시작을 하면서 뭔가 약간 줄만이 달린 건 피시맨이다. 약간 이런 어떤 좀 이미지까지 생겨버려 그러네. 갖고 요새는 거의 뭐 7, 8현을 피시맨이 아예 씹어 드시고 계시답니다. 자,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 픽업 셀렉터가 있는데 이게 푸시풀이 되거든요. 이게 네. 볼륨을 푸시풀을 하게 되면은 볼륨 푸시풀 하면은 이게 싱글 그 네. 험버커가 전환이 전환이 됩니다. 패럴 시리즈 전환이고요. 그리고 톤을 푸시풀 하면은 출력이 반으로 떨어져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두개다 뺐다 이러면은 아예 싱글의 확 죽는 거죠. 네. 싱글에다가 절반. 네. 그리고 브릿지는 스트라인드버그의 EGS 프로 5 트레몰로 브릿지 스트링 네. 락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게 써놨는데 아무래도 6현보다는 더 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네. 네, 19. 써놨는데 오 192022
이렇게 네. 왔습니다. 2022. 탄착분이 일단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네. 눈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거. 네. 19. 이류. 예, 이류. 어우, 무게 요새 다시 좋아지겠는데? 어우, 웬일이지? 이럴 리가 없는데? 네. 2.26kg 나왔습니다. 조금 네. 100g 더 무거워요. 100g. 이거 해주시는 분이 닉네임이 어떻게 돼요? 길도르 김. 길도르 김길도르님. 이런 이렇게 헤드리스는 빼세요. 제발 넣어주세요. 저 얼마 전에 18연패였답니다. 넣어주세요. 네, 넣어주세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리 진짜. 소리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소리가 너무. 진짜 대단한 기타네. 야 네. 진짜 좋은데요? 미들 리어 아니 7연 사운드가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 뭔가? 스플릿을 한번 해보자. 해상도가 네. 와 싱글? 싱글입니다. 7연에서 이런 소리가 나. 네. 호호 리들 완전 거의 타멘더슨 소리가 나네. 타멘더슨보다 심하죠. 더 팍 빠진 리어. 야 이건 뭐. 여기서 빼면 진짜 볼륨 팍 주나요? 오 반으로 딱 주네요. 그러네요. 진짜 확 주네요. 다시 험버커로 놓고 네. 좋다 감색이. 좋네요 감색이. 별 기능이 다 있네 진짜. 팬더 네. 게임. 아. 마샬 게인. 아, 무슨 친해서 이런 마샬 소리가 클린. 나죠? 마샬 클린. 마샬 게인. 와 이건 진짜 소리가 뭐랄까 지금까지 저희가 제가 뭐 7연 많이 저희 리뷰를 했었지만 7연 중에 압도적으로 퀄리티가 좋았던 모델은 페트루치. 역시 지금까지 역시 존 페트루치의 마제스티 모델이 500만원이었거든요 그게 진짜 압도적으로 소리가 좋았었는데 그거는 뭐랄까 범용성이라는 측면에서라기보단 그냥 소리 자체가 그거 페트루치 그 사운드만을 위한 네 정말 그 엄청난 파워와 해상도가 있어서 그게 진짜 좋았었는데 이 프로그7은 뭐랄까 7연 기타가 이렇게까지 스튜디오적인 사운드를 낼 수 네. 있다 뭔가 스튜디오 7연의 기준 그냥 기준을 제시하면서 정점에 섰어요 그냥 네. 이런 정도의 사운드는 앞으로 못 들어볼 것 같아요 그 마제스티 같은 경우도 심지어 그냥 비싸기도 한데 네. 그 음악밖에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클린톤이 좀 그랬어요. 그 음악으로는 네. 너무 좋았죠. 멋있고. 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생각을 하면 이제 좀 고민이 생기는데 이건 그냥 스튜디오용 7연 그러니까요. 인 거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7연 옵션까지 있는 약간 그런 느낌. 네. 기본 세션 기타인데 7연 옵션 있는 그런 느낌. 놀랍네요. 너무 소리가 좋아요. 네. 이거 아까 우리 7연 제가 녹음할 때 깜짝 놀랐던 게 그 소리가 준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깜짝 놀라실 건데 지금 우리가 되게 스튜디오적인 사운드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7연이 얼마나 섬세해질 수 있는지 밑에서 얼마나 육중한 사운드를 또 내주는지 네. 그 사운드를 또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바디를 보면은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 거는 무슨 MR인가요? 네,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 그 버즈비 메탈. 아, 버즈비 메탈. 네. 7연 버즈비 메탈 47 스트링. 네, 그 47 스트링. 버즈비 아, 7연 메탈 어. 템포 130. 네, 버즈비 7연 메탈 템포 130.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뿅. 약간 그 어디서 클래식, 들어본 것 같으면서 네. 그 클래식 하시던 분들 작품 번호 막 OP 네, 그렇죠, 이거 약간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거 아니야? 버즈비 7연 메탈 어, 템포 130. 네. 어, 괜찮네요 이거. 잘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사운드 엄청 육중한데 제가 아까 저기서 깜짝 놀란 게 딱 듣는데 믹스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믹스다운이 끝난 소리가 나. 그러니까 그 퓨전 충격적이네. 또 마찬가지로 결국 뭐 같은 회사지만 이 기타 전체에 좋아야지. 아주 자체 컴프레싱이 네. 너무 잘 걸려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마다 왜 특성 있잖아요. 일단 그리고 뭐 그 팬더의 고질적인 그 3번 줄 네. 그 이제 개방현 문제라든가 네. 거기서 이제 연주했을 때 나오는 그 팬더적인 문제. 팬더가 3번 줄밖에 문제가 없어요? 아예 뭐 그 중에서 그 중에서 거의 뭐. 예. 근데 이제 뭐 볼톤에 어쩔 수 없는 그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뭐 근데 이제 깁슨은 또 그 외에 피치적인 문제. 네. 그 이제 힘 조절 잘해야지 그 피치가 그렇죠. 잘 맞는. 네네. 뭐 근데 이제 그런 게 일도 없고 근데 이제 뭐 또 그 외에도 이제 사운드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그렇죠. 잘 되어 있고 안 들리는 음이 없으니까 좋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어 이게 일본 유저들이 또 유독 팬더 깁슨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본 유저들이 어 팬더 깁슨 말고 또 엄청 인정하는 브랜드가 바로 이 스트랜드버그라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지만 악기점에 가면 팬더 깁슨은 당연히 가장 큰 매대가 있고 스트랜드버그가 코너가 따로 존재할 정도로 스트랜드버그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만해요. 특히 왜냐하면 일본 감성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 뭔가 그 카시오페아 네. 사운드 아닌가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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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카시오페아는 이제 뭐 워낙에 이제 연주자들 자체가 괴물이라 그런 사운드를 낸다고 한다면 어 카시오페아한테 이걸 들려주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정말 날개를 단 꼴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티스케어는 안더마사이로가 좀 남자거든요. 아 맞아요. 약간 좀 쌍남자죠. 네, 그래서 맞아요. 톤도 되게 두텁고 근데 맞아요. 이제 그 카시오페아 기타리스트 들어보면 네. 다 그냥 스튜디오 사운드. 네, 이세이노로. 네, 네. 다 그 소리가 나는 딱 게. 그 소리. 때문에. 네, 맞아요. 기타도 또 특이한 거 쓰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그 이거 스트랜드버그 들려주면은 그냥 진짜 신스 소리 나겠네요. 네.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 성향이면 네. 충분히 이미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엄청난 사운드네요, 정말. 네네. 네, 시청자 주평 드리겠습니다. 2042화 레이니 기타 임프 IRT 스튜디오 SE 모델. 네. 생각보다 괜찮아서 좋았었는데 효빵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마샬병에 걸린 저에게는 JCM 시리즈가 더 좋지만 비싸니까 점점점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주셨네요. 한 줄평 신계에 도전하는 꼬마 전사 그렇습니다. 네. 꼬마 주셨네요. 네. 뭐 꼬마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해리포터. 네 그래도 교수랑 싸우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워낙에 비교 대상이 마샬이고 막 이러니까 네, 좀 체격이 좀 네. 체격 차이가 좀 나긴 딸리죠. 하죠. 네 근데 충분히 괜찮은 가성비를 갖고 있었습니다. 빵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난 스웨덴의 그냥 동계올림픽 선수인 줄 알았는데 하계올림픽도 잘할 것 같습니다.
스웨덴이 자랑하는 양소동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7연 기타라고 달라질 게 없던 스트랜버그였던 것 같습니다. 네. 7연 기타라고 달라질 게 없는 스트랜버그. 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7연 지금까지 했던 모든 7연을 통틀어서 가장 스튜디오적인 사운드가 났던 그런 기타입니다. 스튜디오의 7연 스튜디오 사운드의 표준이자 정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표준을 제시하고 자기가 그냥 거기서 왕을 먹어버렸어요. 네, 그렇네요.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손행치 몇 대면?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저는 9점을 드리려다가 네. 7연이라서 눈물을 먹었거든요. 네. 빈도수가 좀 적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히려 지난 시간에 프로그 6와 메탈 7보다 오늘 더 높은 점수를 받아간 스트랜드버그였습니다. 이 가격대에 이 점수를 받아간 기타 브랜드는 단언코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또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네. 보명 이제 저희가 아까 스튜디오 기타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명 기타가 보통 400만 원 그렇죠. 정도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가성비 좋은 기타예요. 네, 그러니까 가성비가 이게 네. 지금 어쨌든 200만 원 후반대고 맞습니다. 날소리 다 나고 네. 사서 연주했을 때 실패가 먹고 네. 역대급입니다, 그렇죠. 진짜.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헤드리스에 대한 어떤 선입견, 뭔가 뭔가 좀 이상한, 뭔가 좀 이상할 거야, 뭔가 네. 부족하겠지 이런 선입견만 버리면 새로운 세상을 가장 싼 값에 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러네요. 네, 여러분들을 앞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트랜드버그 네. 충격의 브랜드입니다. 오늘 역시 너무너무 놀라웠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스트랜드버그 또 다른 모델들도 계속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제 기대가 됩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은총 씨와 함께 또 스트랜드버그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이 충격과 공포의 헤드리스 브랜드 스트랜드버그 리뷰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네.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